안녕하세요. 일하는 대한민국 김경화입니다. 이번 주는 IT 업계 채용 소식이 활발한데요. SK 커뮤니케이션즈, 안철수 연구소, NC소프트, MN소프트, 이스트소프트 등이 신입 및 경력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채용 부문도 웹 서비스와 콘텐츠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과 마케팅 업무까지 다양한데요. IT 업계 취업 시장에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현대사무중공업, 현대건설 등에서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훈련수당 지급, 또 취업발선에 특전까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기르고 취업문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취업포털 오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취업 ABC에서는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의 난항 속에서 더욱 좁아진 취업의 문, 건설사 취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 직장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 직장인을 위한 직장생활 인맥관리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퍼스널 아이덴티티 개발연구원 이현주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인맥은 중요한 자산이자 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이렇게 인맥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요즘 들어서 특히 인맥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인맥 관리를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형태로 인맥 관리를 하셨을 겁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인맥 관리를 하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거나 정보가 빠른 친구와 친분을 쌓는 것 등이 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 더 많은 작용을 하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기관의 연구 조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1,3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조사 대상의 무려 91.1%의 응답자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맥 관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봤더니요, 40.7%는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5.9%는 이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는 자기 개발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판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은요, 응답자의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인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맥 관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인맥이나 인맥 관리라는 말이 과거에는 연줄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는데요. 요즘에 인맥 관리는 또 어떻게 해석되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과거 인맥이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 예, 백, 네. 낙하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생활을 좀 편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요, 무수히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인맥 관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인맥의 중요성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맥의 개념도요, 과거와 지금은 조금 다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무슨 회, 그리고 무슨 동문회라는 이름으로 학연, 지연의 어떤 수동적인 인맥 관계를 형성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업무 중심의 능동